안녕하세요. 모디클럽입니다. 오늘은 스탬프 질감을 로고를 통해 표현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도큐멘트를 화면과 같이 설정해 주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스마트 가이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로고의 컵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이나 Alt를 누른 채로 클릭해서 사이즈를 화면과 같이 지정해 주겠습니다. 라인의 두께는 22포인트로 합니다. 화면과 같이 원을 하나 더 만듭니다. 커피잔에 담긴 커피입니다. 커피 색상은 블랙으로 정합니다. 이제 사각형 도구를 이용하여 손잡이를 만듭니다. 활성 모퉁이 선택점을 안으로 당겨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심점을 끌어서 커피잔 외곽 라인과 정렬합니다. 이 두 개의 세그먼트를 합쳐 커피잔을 만듭니다. 먼저 라인을 확장하여 선을 면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미지 쉐입 도구를 이용하여 연결되는 부분은 클릭을 하여 합쳐주고 필요 없는 부분은 옵션 또는 Alt를 누른 채로 클릭해 삭제합니다. 커피의 하이라이트 물결이 되는 라인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원을 이용하여 화면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라인의 색상은 하얀색이고 라인의 두께는 11포인트입니다. 이 원에서 하이라이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의 4분의 1과 이 부분의 4분의 1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거하겠습니다. 펜 도구를 선택된 원의 패스에 갖다 대면 플러스 사인이 나타납니다. 패스 위에 클릭해서 점을 만들어주고 곧바로 딜리트 키를 눌러 지워줍니다. 반대 부분도 똑같이 해줍니다. 라인의 끝은 둥글게 해줍니다. 이제 텍스트를 넣겠습니다. 영문으로 카페라는 문구를 넣어줍니다. 사이즈는 96포인트 정도로 해주고 전부 대문자로 해줍니다. 폰트는 로보토를 선택하고 효과를 위해 두께는 블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렬은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간이 좀 타이트해 보입니다. A와 F 사이, 그리고 F와 E 사이에 자간도 넓혀주겠습니다. 자, 이제 타입을 커피 가운데에 위치시킵니다. 폰트의 컬러는 하얀색으로 해줍니다. 이제 상단에 커피잔의 곡선을 따라서 메트로폴리탄이란 글자를 넣겠습니다. 먼저 화면과 같이 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패스상의 문자 도구를 선택하시고 원의 아무 곳이나 클릭하여 화면과 같이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폰트 크기는 53포인트로 해주시고 트래킹은 320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원하지 않게 오른쪽 사이드에 위치했습니다. 중앙으로 옮겨야겠습니다. 텍스트가 선택된 채로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하면 텍스트의 중간에 선이 하나 나온 것이 보일 것입니다. 선을 클릭하고 있으면 선에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끌고 중앙까지 이동하여 가운데 정렬시킵니다. 이제 질감을 넣기 위해 각 폰트를 아웃라인화하거나 선을 면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먼저 상단 텍스트와 가운데 텍스트를 아웃라인화 해주겠습니다. 커피 위의 하얀색 하이라이트를 선택한 후 확장하여 선을 면으로 바꿔줍니다. 기본 디자인은 끝났습니다. 이제 각 세그먼트의 외곽선을 거칠게 만들어 스탬프의 느낌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커피잔을 선택한 후 이펙트로 가서 러픈이라는 필터를 선택합니다. 화면과 같이 사이즈는 절대값으로 정하고 포인트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많이 거칠어 보입니다. 크기를 줄여 보겠습니다. 크기 값을 0.5까지 줄이는 대신 디테일을 70까지 올려 거친 입자를 촘촘하게 만듭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커피와 커피 위에 있는 요소들을 패스파인더 도구를 이용하여 하나의 세그먼트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커피와 하이라이트를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에서 익스클루드를 선택하여 하이라이트 부분을 커피 부분에서 떼어냅니다. 즉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료가 되면 블랙으로 색상을 정해주겠습니다. 이제 커피 세그먼트와 카페 텍스트를 선택한 후 또 한번 익스클루드를 선택하여 텍스트 부분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이제 커피 위에 있는 요소들이 투명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러픈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필터에서 러픈 적용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이전 필터 적용을 기억을 하고 있어 이렇게만 해도 이전 필터 값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상단 텍스트는 글자 사이즈가 작아 세팅을 다시 해주겠습니다. 러픈 패널을 열고 사이즈를 0.5에서 0.25로 줄여줍니다. 효과가 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 패널을 열고 0.3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이제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제 질감 표현을 위한 단계입니다. 디자인을 좌측으로 잠깐 옮겨 놓겠습니다. 사각형을 이용하여 스타일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사각형을 만든 뒤 컬러 팔레트로 가서 중간 회색으로 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와치 패널을 열고 패널 하단에서 New Swatch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컬러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습니다. 새로 만든 컬러가 스와치 패널에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컬러를 스와치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것이 나중에 질감 표현을 컨트롤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영상 끝부분에 작동하는 법이 나옵니다. 사각형이 선택된 채로 이펙트로 가서 메조 틴트를 클릭해줍니다. 메조 틴트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옵션들은 입자의 정도를 결정해주는 것이라 취향에 따라 결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고운 입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다른 필터를 하나 더 적용하여 질감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인 스탬프 필터입니다. 스탬프 필터 안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질감의 정도를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명암 밸런스를 1, 스무드니스도 1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질감 스타일을 그래픽 스타일에 저장하겠습니다. 패널 아래 새로운 스타일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이 되었습니다. 스타일을 저장했으므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사각형은 삭제합니다. 자, 이제 이 질감을 로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컵부터 해보겠습니다. 컵 외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외곽에 바로 스타일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컵은 두 개의 도형이 만나 만들어진 이미지이므로 스타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컴파운드 패스를 만들어줘야 두 개의 도형을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스타일을 적용해 줍니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가 합쳐진 세그먼트라 요 전 단계와 같이 컴파운드 패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질감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질감의 농도에 대하여 가감이 필요하다면 스와치 패널로 가서 좀 전에 만들었던 스와치 컬러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컬러 모드를 그레이스케일로 선택하고 블랙 색상의 농도를 화면과 같이 높여주거나 낮게 해주면 농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텍스트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스텝으로 적용해 줍니다. 텍스트를 아웃라인화 시켜주면 알파벳의 글자들이 각각 독립적인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그래픽 스타일을 적용해 주려면 컴파운드 패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 그런데 이 로고를 확대해 보면 외곽이 자글자글해 보입니다. 이미지가 깨진 것처럼 보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적용한 필터들이 포토샵 필터이기 때문에 아직 벡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이것들을 벡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커피 외곽을 선택한 후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를 선택하여 속성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윈도우 메뉴에서 이미지 추적 창을 엽니다. 패널 안에서 Advanced가 닫혀 있다면 열어주시고 모드는 블랙 앤 화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그런 다음 패스를 최대한으로 올려주고 노이즈를 최대한 줄여서 디테일을 살려주겠습니다. Ignore White, 즉 하얀색 무시라는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트레이스 버튼을 누릅니다. 상단에 있는 Expand 버튼을 눌러 마무리합니다. Command Y를 눌러 아웃라인 모드에서 패스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커피를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 추적을 해줍니다. 커피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약간 이상합니다. 언두를 하여 다시 이미지 추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보기를 켜서 실시간으로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아, 여기군요. 여기서는 코너의 수치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높은 값을 주니 제대로 변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단 텍스트도 해보겠습니다.
L자가 약간 이상해지는군요. 코너값을 끝까지 올려 L자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코너값에 별 영향을 받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번엔 노이즈값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노이즈값을 올리니 좀 괜찮아 보입니다. 하단에 Ignore White를 클릭해 주시고 Expand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완전히 벡터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컬러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